저는 이제 옛날의 정풍우가 아닙니다. 사회에 있을 때 지금처럼 복종하면서 살았다면 1등 기술자가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. 정말 인간 많이 됐습니다. 윤희 씨가 그리운 날은 당장의 탈령이라도 하고 싶지만 윤희 씨에게 했던 약속을 생각하면서 잘 참고 있습니다. 안 그래도 바쁠 윤희 씨한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. 앞에 잠깐 나갔는데요. 그럼 이것 좀 전해주세요. 예예. 예. 수고하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이거 어떤 아가씨가 전해주고 가던데? 뭐예요? 여기 피워봐봐. 저기요. 동생분을 만났습니다. 다리가 불편하다는 얘기를 안 해주셔서 사실 좀 놀라긴 했지만 자신의 삶을 열심히 꾸려가는 연우 씨는 누구보다도 건강한 분이더군요. 부탁하신 돈은 잘 전달했습니다. 동생분에게 풍우 씨의 어릴 적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. 정말 개구장이었더군요. 그리고 다음번엔 둘이 함께 면회를 가자고 약속도 했습니다. 저도 빨리 그날이 오기를 기다려지네요. 그러나 두 사람은 끝내 오지 않았다. 유대야! 병장! 유대야! 백일선! 왜? 강병석일선! 황순찬! 왜? 이거 진짜! 김재선! 윤희 씨 편지도 점차 뜸해지더니 그나마도 어느 날부턴가 뚝 끊기고 말았다.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연우에게 편지를 써서 재촉했지만 연우는 번번이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 못했다는 신통치 않은 답장만 보내올 뿐이었다. 돈을 벌겠다고 어린 나이에 올라온 서울. 그러나 윤이라는 한 여자를 만난 걸 빼면 별반 이룬 것도 없고 좋은 일도 없었던 서울이었다. 그런데 그 여자가 떠나려 하고 있었다. 어쩌면 벌써 떠났는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으로 그녀의 자취방을 찾아갔다. 아줌마, 여기 김윤이라고 자취하는 아가씨 있죠? 아직 안 온 것 같던데. 잠깐만요. 아가씨 들어왔어? 윤이 곧 올 텐데 왜요, 아주머니? 응, 밖에 웬 군인이 찾는데. 군인이요? 어딨어? 형 온 거 다 알아. 형, 나하고 얘기 좀 해. 형, 내가 전부 얘기할게. 형, 좀 나와봐. 형. 형. 형, 정말 미안해. 다 제 잘못이에요. 연우 씨는 잘못 없어요. 연우 씨, 처음 봤을 때부터 호감이 갔지만 그렇지만 처음엔 풍우 씨 동생이니까 혼자 고학한다고 고생하는 거 안 됐어서 도시락, 밑반찬, 가끔 빨래하는 거 도와주고 그랬는데 연우 씨 계속 형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다고 헤어지자고 그랬어야 했다는 거 이제 알겠어요. 내 동생이 그렇게 좋아요?
사랑해요. 나는 너도 윤희 씨 사랑해? 그래요. 윤희 씨 없었으면 나 지금까지 버티지 못하고 공부 그만뒀을 거야. 너 앞으로 윤희 씨하고 행복하게 살 자신 있어? 둘이 행복하게 산다고 약속해. 그럴게, 형. 윤희 씨도 약속해요. 내 동생 불행하게 만들지 않겠다고. 네. 됐어, 그럼. 부대로 돌아간 나는 제대를 얼마 앞두고 월남으로 떠났다.